자, 건설 기계 일반인데요. 이 명칭이 이제 바뀌었죠. 우리 2014년부터 건설 기계 기사가 이름이 건설 기계 설비 기사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목이 바뀌었어요. 재료학, 유체학, 인력학 그대로고, 그죠? 4과목이 뭐로 바뀌어서 4과목이 이제 원래는 유학기기랑 내연기관인데, 이게 뭐지? 이제 내연기관이 안 나오고 뭐라고? 유학기기랑 유체기기가 나오지. 5과목은 변함이 없어요. 5과목은 기계 제작법하고 건설기계 일반 데이터, 그죠? 일반. 이것도 5과목은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변화가 있는 과목은 유체기계가 내연기관이 안 나오고 유체기계가 논다는 거,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면 건설기계 일반은 그대로 똑같이 변함이 없이 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열 문제가 나오는데, 자, 계산식 문제는 자, 한두 문제 정도가 나와. 나머지는 다 뭐지? 서술표는 암기해야 될 거야, 그제? 그럼 암기해야 될 건데, 암기해야 될게 9문제에서 8문제에서 9문제가 논다. 자, 그러면 계산식 문제는 꼭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작업량 계산하는 게 있거든. 그 사이클 타임. 그래서 계산식 문제는 노는 게 정해질 줄 알았지. 나중에 작업량 계산하는 게 계산식 문제는 올까요? 작업량 계산하는 거. 작업량 계산하면서 나오는 게 사이클 타임이라는 게 있어. 어쨌든 요거 관련된 문제는 꼭한 문제가 나와. 작업량 계산하는 거. 알겠지? 그리고 뭐 견인력이라든지 등 박는 게 이런 거는 산수니까 금방 할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계산식 문제는 어렵지 않다. 노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결국 다 뭐해야 되는 거지? 암기해야 되는 거 알았지? 그럼 이 암기하는 건데, 밑에 표를 보면 건설기계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기계 관리법.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정리한 25종이 있고, 25종. 그 다음에 이 외에 특수 건설기계가 있거든. 특수 건설기계가 8종 있어. 8종. 그럼 이 특수 건설기계는 다음 중 건설기계 관리법에 해당하는 기계에서 25종은 딱 명칭이 돼 있어야지. 불도저, 스크레이퍼, 엑스카베이터, 막 이렇게 분리가 쭉 되어 있을 거야. 로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특수 건설기계는 다음 중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아닌 것은? 이래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특수 건설기계가 아닌 것은? 이래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어쨌든 시험에 문제에서 물어보면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정한 이 25기종에 대한 용도, 분류가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알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8문제에서 9문제 정도가 시험에 논다면, 일단 분류가 2문제 정도 나와. 자, 여기서 분류라는 것은 뭐지? 다음 중 이게 굴착기계인지, 그 다음 운반기계인지, 견인기계인지, 그 다음에 포장기계인지를 물어본다, 알았지? 그럼 일단, 다음 중 굴착 건설 기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운반 건설 기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견인하는 운반 기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포장하는 건설 기계 장비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런 분류에 대한 문제가 일단 두 문제 알았지? 이 분류에 대한 문제가 몇 문제? 두 문제 알았지? 암기해야 된다. 그럼 25기종에 대해서 일단 뭐 해야 돼? 25기종에 대해서 굴착 기계인지, 운반 기계인지, 견인 기계인지, 포장 기계인지. 이런 걸다할수 있는 것을 물어한다. 우리는 건설 기계라 정의를 하니까 알았지? 그럼 분류해서 몇 문제 나온다? 두 문제 나온다 알았지? 그럼 나머지, 이제 일곱 문제에서, 여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는 다 뭐지? 용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야, 알았지? 용도. 그래서, 암기해야 된다 알았지? 알겠지? 그리고,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용도랑 분류만 잘 알면 뭐 하면 되지? 용도랑 분류만 잘 알면 되겠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 건설기계 용도 중에서 또 각 건설기계마다 뭐가 놓냐니까 규격표시방법 있어. 규격표시방법. 그래서 큰 범위로 보면 요 안에 들어간다 보면 돼. 이게 규격표시방법. 각 건설기계 규격 표시방법을 완전 달았지. 우리 현이 얘기하는 포크레인 있지, 포크레인. 그럼 포크레인은 상품명이야, 상품명. 독일 회사에서 나온,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포크레인을 그 굴삭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굴삭기 상품명이 포크레인이고, 원래 정확한 건설기의 용어는 엑스카베이터라는 거야, 엑스카베이터. 어쨌든, 그럼 굴삭기에 대한 뭐지, 규격 표시방법을 얘기할 때, 법계에서 용량으로 나타내는지, 아니면 자체 건설기계의 무게로 나타내는, 중량으로 나타내는지, 그는 규격에 대한 표시방법을 남겨야 된다, 알겠지? 그럼 결론 제기할게. 일단 큰 틀을 보고 갈게, 알겠지? 그러면 그 교재 보면 장단점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 교재 보면 뒤쪽 가면 건설기계 관리법 해가지고 25종에 대한 거를 명칭 해놨을 거야. 자, 그러면 1번 굴삭기부터, 그지? 불도저부터 엑스카베이터 2번부터 쭉 해서 25종 뭐가 있어? 준설선까지 있지, 그지? 맞아. 그러면 이 다섯 개에 대한, 일단 옆에 보면 이제 범위와 뭐가 적어놨지? 옆에 보면 각 건설기계마다 뭘 적어놨지? 규격이지. 또 찍어줄게. 규격이 또 한 문제가 나와. 규격이 몇 문제 온다고? 한 문제가 나올까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일단 그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서 25가지 대한 범위하고 규격 표시가 있지, 한 페이지. 그것만 외우면 큰 틀이 잡힐 거 알았지. 일단 그 중에서 뭐를 일단 외워야 돼? 규격을 법적으로 정한,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정한 뭐라고? 규격. 그걸 외워야 된다 알았지. 그럼 뭐 여기서 불도저는 얼마야? 불도저는 뭘 표시하지? 자중을 톤을 표시한다. 그럼 구상기 에스카베이터는 뭐야? 자중을 표시한다. 톤을 표시한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한 거 알았지? 법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 규격은 해야 된다 알았지? 그럼 규격이랑 용량 좀 차이가 있을 거야, 나중에. 어쨌든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각 건설기계 관리법에 정한 뭐지? 규격을 외우면 몇 문제? 무조건 한 문제 알았지? 한 문제. 어쨌든 각 건설기계 관리법에 해당하는 뭐라고? 이 규격을 외우면 몇 문제? 한 문제 달았지.